안녕하세요. 저희 핀시모토에서 새로운 개념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존 무동력 터보 와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어플로 센서에서 인식한 공기를 지나 흡입구 안쪽에 고정 장착한 저희 탄을 지나게 되면 유속증강으로 인해 완전 연습 및 파워 항속 운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탄 D타입과 탄 R타입을 출시합니다. 저희 피니시모터의 새로운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느껴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피니시모터 탄 시스템 프로그램 입력 후 독립 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소렌토 R입니다. 저희 뭐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명절 전이죠. 포토 2에 장착하시고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몇 가지 찍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15 찍었는데 네네. 평상시 보니까는 네.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0%? 네. 그 정도 이상은 좋았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 차량 효과 보시고 오늘은 집에 있는 사모님 차량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대용량 7개 그리고 소용량 블루바이가스가 하나 들어갔고요. 좀 직진 더 갈게요. 그리고 무동력 터보는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 머플러 2개. 그래서 세팅값으로는 대략 한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테스트장 나왔고요. 사모님 운전을 많이 하는 차량이라서 그렇게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실 때하고 뭐가 좀 틀려졌는지 뭐 어차피 저희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좀 엑셀 반응이 빨라졌을 거예요. 약간 워낙 좀 잘 나가던 건데 네. 포터랑 차이가 좀 포터가 확실히 네. 차이가 확 나네요. 아 그래요?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죠 뭐. 사장님 어차피 가시면서 운전해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디서 오신 거죠? 김포라 그러셨나 그때? 아니요. 어디로? 성남.
성남, 성남. 아. 뭐 어차피 한 달 정도 타면서 계속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고속을 밟을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한번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레이서에. 아,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여성분들이 와일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남자보다 더 와일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고도 안 돼. 처음에 네. 사고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돼. 아, 그래요? 아, 저희 와이프도 내가 운전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더만 요번에도 명절에도 운전을 좀 했더니 아, 이 과속 중이면 제가 가속을 하더라고 이제. 차가 잘 나가니까 막 밟아대더라고요. 그 차량에 뭐 우리 E2 아이디까지 해서 뭐 다 돼 있거든요. 아, E2 아이디도 한번 그 엔진 식혀주는 건가요? 그렇죠. 엔진 룸 전체 그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은 그 뭐 그 배터리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주파수들, 자기장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주파수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잡아줌으로써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좀 고가이다 보니까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하시고 효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솔린 차량이 K3 가솔린 차량 부산에서 오신 분은 25km 가솔린 차량인데 25km 찍었고요. 그리고 또 소렌토 YF 소나타 그분은 그 연비를 찍어 보려고 일부러 강원도를 몇 번 갔다 오셨는데 22.5km까지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이제 우리 제품을 많이 해서 이제 효과 본 다음에 그것까지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중독이 됩니다. 저희 제품들을 하다 보면 약간 중독이 돼요. 요번 달은 두 대 들여가지고 또 그러세요. 보시면 얼마든지 또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1차선 들어가서 저 밑에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딱 타고 그럼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기술 대표가 딱 타보고 딱 와서 괜찮다고 하면 잘 이 세팅 값대로 잘 먹은 거니까 타보시면 알 거고 제가 지금 느끼기엔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차 시에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졌고요. 나중에 엔진 오일 갈 때 되면 그 우리 멀티 오일 한번 넣어보시면 또 차 재밌어집니다. 사실은 영상을 보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별말이 다 해요. 댓글도 그런 거 많이 달려있고. 근데 저희는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유턴이요. 저도 지인들한테 포터 타는 사람한테 강력 추천하는데, 네네. 그냥 추진력 좋아지고 연비 좋아진다. 네. 하고, 네. 말로 해서는 안 믿으니까, 네. 제 차 한번 타보라고. 보면서 느껴야 저거 하나. 그럼요. 한 두 명 정도 더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들이 다 저거 해가지고. 그렇죠. 짬내서가. 네. 요번에 우리 9월 달에 추석 연휴를 3일 쉬었기 때문에 9월 내내 저희 휴일 없이 일하니까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도 아, 미리만 전화 주시면 네. 예약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탄 제품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네. 대기자가 지금 10명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또 나오면 바로 연락 달라고 이제. 요번 달은 힘들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강요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차 상태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돼요. 하여튼 사모님 운전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